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익입니다. 날씨가 오늘 엄청 좋습니다. 읽어보세요. 화창하죠? 아주 굉장히 화창합니다. 오늘 옥상에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 영상에 담아봅니다. 바나나, 체리가 이렇게 텃밭에서 뽑아다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다 여기다 뺑글뺑글 돌려놨답니다.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땡글땡글땡글하게 돌려서 앉혀놨어요. 이제 내년 봄에 바깥에서 텃밭에다가 또 심어놓으면 엄청 많이 번식하겠죠. 까치들이 우네요, 밖에서는. 나글나글하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다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가지치기에서 가지마루, 이게 외국에서는 무슨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이게 고무나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지마루라고 하죠. 가지가 이렇게 분재처럼 예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지마루라고 하나 보죠. 가지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이 아이들 지금 물다 줬어요. 우리 창들 물을 다 주고 영상에 담는 거예요. 화상 입어가지고 방그늘로 이렇게 옮겼답니다. 예쁘죠? 쌍둥. 크리스마스인데요. 나중에 구독자가 1,000명 되면 나눔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한 20개가 넘죠, 창들이. 그래서 이거 나눔 가지려고 키우고 있어요. 예쁘죠? 화상은 입었지만 잘또 가꾸면 그늘에다가 방그늘에다 놓으면 회복된다고 다육왕님께서 댓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또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있잖아요. 저는 가르쳐주시면 항상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물을 줬더니 좋네요. 초록초록했던 게 그래도 빨갛게 많이 달아올라서 방그늘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빨간 게좀 드러나네요. 처음에는 빨갛었는데 너무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여놨어요. 그래도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칩니다. 유리 아니라서 이렇게 오리온도 아주 잘 다져지고 얼굴도 라우렌시스는 완전히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이제 색깔만 나면 되겠죠. 오리온들이 이렇게 예쁘게 다져졌답니다. 예쁘죠? 핑크 팁스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 보세요.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도태랑 손톱까지 빨갛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도태랑도 핑크팁스도 이렇게 다져지고 있어요. 손톱까지 빨갛게 달아올리면서 아우렌시스가 이렇게 잘 다져져가지고 얼굴이 조그매졌어요. 루신다도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있죠? 네, 장미여보 참 예쁘게 잘 다져지고 있답니다. 모닝도 이렇게 예쁘게 잘 다져지고 있죠? 예쁘죠? 예쁘답니다. 아가들이 많이 자랐죠? 이거 보세요. 많이 컸어요, 아가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이었는데, 저렇게 또 자랐네요. 화분 안에서 이제, 다져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텃밭에서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옮겼어요. 그렇게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자라고 있네요. 잘 자라네요. 온순라타도 이렇게 이쁘게 손톱끝이 예쁘게 달아 올라가고 예쁘죠? 우리 연봉도 이렇게 예쁘게 잘 다져지고 있습니다. 적기성도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잘났죠? 아이고, 손가락 선인 작도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탱탱해졌답니다. 날씨도 너무 좋죠. 우리 페트병 아이들 이렇게 다글다글 굽고 있습니다. 핑크루비 예쁘죠? 올리비아도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익어야 되겠죠? 루다도 이렇게 색깔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빨개지겠죠? 밤에 이슬 맞추라고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며칠 전에 여기 안에 있다가 내놨어요. 너무 안 다져져가지고 빨개져야 되는데 익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우리 다육맘님들은 너무 빨갛고 알록달록 예쁜데 저는 아직 그런 재미를 못 보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떡해요? 기다려야죠. 아휴, 언제나 붉게 다져질래나 익을래나 궁금합니다. 우리 허브들, 장미허브 너무 이거 잔뜩 뽑아다가 집에서 이쁘게 화분에 옮겨놨죠. 여기 남은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고 있죠. 죽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갖다 던져놨는데 이렇게 살아나네요. 무시하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더니 이렇게 튼튼해졌어요. 누가 죽었던 아가가 여기서 살아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똑똑 잘라놨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났어요. 뿌리가 내리면서. 이거 며칠 전에 뿌리 한 일주일 됐나? 뿌리가 내렸어요. 텃밭에서. 집에 안에 허브장미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똑똑 끊어놨더니 또 이렇게 또 생겼답니다. 이 허브장미가 정말 매력 있어요. 번식력도 좋고 향기도 좋고 효자가 따로 없답니다. 아주 이런 거를 그냥 잔뜩 해놨더니 이렇게 정말 많아졌어요. 아주 허브장미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